집 떠나 친구들과 한방에서 자고 노는 것만으로 마냥 좋고 설레던 학창시절 수학여행. 그런데 여러분은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수학여행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인 학생들에게 지배지였던 만주와 조선에 여행을 보냄으로써 자부심을 고취시켰고, 반대로 조선의 학생들을 일본으로 보내 발전한 일본 모습을 보고 독립운동 의지를 꺾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같은 수학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 지금은 소규모형 교육여행, 테마형 교육여행 등 교육여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팬데믹 이전에는 교육여행을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엔데믹이 찾아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3년 만에 재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로만 접했던 한국을 직접 찾은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 후 올린 글이 일본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르학원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고등학생 단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인데요. 이들은 전북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수업을 듣고 전주의 관광 명소인 한옥마을과 서울의 남산타워, 경복궁, 롯데월드 등 여러 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루테르 고등학교 학생 중 일부는 여행 후 소감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지하철 체험이었습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매우 비싸기로 유명하죠. 교통비가 비싼 이유 중 하나로는 각기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배경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망의 운영회사가 제각기 달라 운영사마다 별도로 발권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고수하며 불필요하게 과한 유니폼, 종이 티켓 시스템이 가득한 데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하철은 환승 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용하기에도 깔끔하고 훌륭한 시스템이라 일본 학생들은 그저 감탄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이 가장 놀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훤칠한 키와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개한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로 나타났는데요. 40년 전과 비교하여 남자는 6.4cm, 여자는 5.3cm나 커진 수치죠. 실제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청소년들의 키는 평균 신장을 훨씬 웃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과 운동 등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키가 클 뿐만 아니라 길쭉한 팔다리와 잘생긴 얼굴, 건강미가 느껴지는 몸까지 갖춘 우리 아이돌들과 배우들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있는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TV에 나오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직접 확인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더더욱 한국 콘텐츠와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과거 일본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혀야 했던 나라가 이렇게 된 걸 보면 격세지감과 함께 뿌듯함이 느껴지네요.